K3를 주행하러 나왔습니다. 주행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다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한데 이 K3의 첫 느낌은 차량이 움직이는 감각 자체가 준중형차급 이상의 그런 감각을 좀 보여줍니다. 약간 좀 더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바뀌었고요. 이제 전에 K3 모델과 성향 차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준중형 차들은 대부분 좀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너무 가벼운 날랜 느낌이 좀 있어요. 주행하면서 뭐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움직임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가볍고 좀 경쾌한 느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K3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묵직하고 좀 중형 세단 같은 느낌이 좀 강해져서 국내 소비자들은 원래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부분으로 더 개선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아반떼 이제 시승기도 있잖아요. 저희 밸류 플러스 시승기가 있는데 가성비가 참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K3를 몰아보니까 아반떼를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예, 가격도 그렇고 옵션 구성이라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변속기 부분까지도 아반떼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지난 4월 저번 달이죠 저희 카유 통계 보시면은 아반떼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K3가 K3 신차 발표 현장에서 이제 기아차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사실 토크라든지 출력 자체가 마력 자체가 좀 GDI 엔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술이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엔진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출력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예. 직분사 방식의 그 출력을 갖고 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간접분사 방식으로 바뀌었죠. MPI 방식이고 그 대신에 듀얼 포트로 이제 두 곳에서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좀 더 이제 폭발적인 그런 힘을 주게끔 바뀌었는데요. 사실 GDI 엔진보다는 출력이 낮아졌는데 실용 영역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운전하는 저속에서부터 뭐 한 100km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에 만족감들을 높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해보니까 출력은 뭐 123마력에 15.7토크 예,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전에 이제 아반떼에 적용됐던 1.6리터 GDI 엔진보다도 훨씬 만족감은 높습니다. 그리고 실용 영역 구간에서도 운전하는 감각 자체가 훨씬 출력이나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짜임새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부분이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사실 요즘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정숙하게 차량을 만들어요. 왜냐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숙한 느낌의 차량을 좋아하시고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간다는 거는 맞지만 우선은 엔진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죠. 스마트 스트림 1.6 MPI 방식의 엔진을 적용하면서
GDI 특유의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따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엔진에 소음이 있었잖아요, GDI 엔진이. 근데 이제 그런 소음 자체가 없어지고, 또 엔진에서 오는 이런 그냥 차 안에서 느껴지는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소음 부분이 GDI 엔진 대비 상당히 적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가 독자분들한테 상당히 잘 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차종 같은 경우에 이제 풍절음이 많이 발생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좀 걱정을 해요.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아주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정숙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의 이제 짝꿍처럼 불리는 게 이제 CVT 변속기인데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무단 변속기죠. 근데 무단 변속기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뭐 자트코의 CVT가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국내에는 사실 CVT 변속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K3에 이제 CVT 변속기를 적용을 했고, 향후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이런 MPI 방식의 엔진과 또 CVT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 이제 좀 뭐랄까 구형 방식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왜 지금 현재에 와서 앞으로 왜 사용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CVT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특유의 그런 좀 그 변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변속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CVT 변속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그런 CVT 변속기의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이 IVT라고 불리우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스트림이 상당히 개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 이질적인 느낌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엔진 회전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가속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가속,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가속 성능이 필요할 때 엔진 회전수를 꽤 많이 사용해요. 거의 이제 65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레드존까지 이제 그 가상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받쳐주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변속기처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왔는데요. 기어 노브를 이제 좌측으로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S 모드로 바뀌고 스포츠 이제 모드가 활성화가 됐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기어 노브를 위아래로 내리면서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운 시프팅을 2단계까지 했어요. 100km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 변속기처럼 버텨줍니다. 그래서 레드존에 지금 닿았어요. 6500rpm 레드존에 닿았는데, 레드존에 닿을 때까지 버텨주고 그 다음에 5단으로 변속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CVT 변속기에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좋게 만들었고, 소비자들의 그런 CVT 변속기에 대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이질적이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이 상당히 지금 90km 정도로 달리는데, 다시 다운시프팅을 하면은 3단까지도 80km 넘어서도 85km 정도, 90km 가까이 되는데도 이제 내려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6000rpm에 지금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가죠, 속도를 올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속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버텨준다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속력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엔진 회전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준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출시된 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K3에 처음 적용된 시스템이거든요, 스마트 스트림이.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정비 소요를 사실 발생할지는 몰라요.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인상은 정말 좋습니다. 변속기라든지 또 엔진이라든지 두 가지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로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에코, 스마트,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당기면 스포츠까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이 드라이브 모드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다지 스마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K3에 적용된 스마트는 꽤 스마트합니다, 실제로.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불에 이제 불이 바뀌어요. 에코 모드로 갈 때, 혹은 컴포트 모드로 갈 때, 스마트 모드로 갈 때, 이렇게 변환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길이 막힌다던가 이럴 때는 자기가 에코 모드로 싹 바꿔가지고 연비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진짜 스마트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다, 잘 해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운전하는 감각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스티어링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우선은 스티어링 피드백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전했을 때 차선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유격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좌우 유격이 크지 않고 상당히 잘 따라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좋다. 근데 이제 스마트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감이 조금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약간의 유격은 있는데 좀 더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 무게감이 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자체가 조금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무거워지지는 않고요. 살짝 좀 무거워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향, 이제 스티어링의 조향 느낌이 조금 더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조향비가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움직임이 좀 더 세밀해진다. 세밀해지고 정밀해진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맛이 살아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도 나름대로 만족감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기능이 들어갔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좌측에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계기판에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했고요. 고속도로 구간이고 100km로 세팅을 한 다음에 지금 한번 가볼게요. 차간 거리는 우선 앞에 차와 그 제 차와의 거리를 최대 3칸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 4칸까지 되는군요. 4칸으로 설정을 했고요. 앞에 이제 저 택시가 있는데 100km로 달리고 있고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과 우측의 그런 도로의 폭을 적당하게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약간 쏠린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도 상당히 양호하고 운전했을 때의 개방감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스포티한 그런 주행 성능이나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승차감,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주려고 한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그리고 쿠션빙도 참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은근 의외로 좀 쇼코너나 아니면 이렇게 산띠 같은 거를 달려도 차 움직임이 꽤 기민하게 움직여요. 잘 따라와요. 그래서 노면의 홀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제 토션빔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멀티링크 방식보다 이제 노면 홀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싫어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노면을 잘 홀딩 시켜주고 잘 잡아주고 또 안정적인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무난합니다. 네. 출력이 높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출력 대비 적당한 수준이고요. 초기에 응답력이 몰려있는 편도 아니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밟은 만큼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동력이 증가하는 타입이어서 상당히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브레이킹 능력을 이제 밟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 제가 시승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좀 저한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트림을 사야 됩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이에요. 가격이 2,220만원이고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한 2,400만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나 안전 옵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그래도 2,400-500만원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또 사시는 분들이 20대나 30대 또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표를 면밀하게 좀 보니까 이 노블레스 트림까지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 트림 1810만원이거든요 1810만원의 럭셔리 트림에다가 그 정도를 사셔도 제 생각에는 크게 부족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정도만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1900만원 초반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등급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를 차값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성비는 이 럭셔리 트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높은 등급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지 마시고 적당한 트림에 필요한 옵션들만 이렇게 딱딱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연비 부분을 살펴보시면, 제가 상당히 주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리셋하고 탄 것만 해도 한 175.8km 정도 탔고, 이제 다 해서 합치면 한 500km 정도 주행을 했을 것 같은데, 연비는 14.3km per 리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리터당 한 14.3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뭐 급제동도 하고 고가속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14.3km 정도. 그 다음에 주행을 했을 때 한 고속화 도로가 한 60%, 일반 도로가 한 40%, 막히는 길도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연비가 크게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실연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속주행을 하고 조금 더 연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한 15 정도? 16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연비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외관 디자인은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소비자분들의, 독자분들의 취향에 맡겨야겠지만, 저는 기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젊어진 감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그리고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약간 쿠페처럼 바뀐 부분들, 더 세련된 느낌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주행적인 면에서는 사실 신차 발표회를 봤을 때 야 출력이 더 낮아지고 CVT 변속기를 적용했다고, 야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타보니까, 주행을 제대로 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출력이 줄었으니까요. 토크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했을 때 감각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반떼에도 이제 이런 스마트 스트림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반떼 판매량을 넘어섰죠. K3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반떼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K3를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나중에 나온 차가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고, K3의 그 상품성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저렴한 트림, 럭셔리 트림, 두 번째 트림으로 조금 합리적인 구매를 하신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